여기는 말리포에 있는 스케이트장이라고 해야 되나? 스케이트보드 장인데 일단은 초보자가 이렇게 라운딩을 요런 식으로 하기에는 회전 연습을 하기에는 딱 좋은 곳이라서 일단은 회전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회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첫날은 양양에서 강습을 받았었고 발리에서 서핑 연수를 한 다음에 서핑을 할때 어떤 안정적인 자세나 아니면은 스피드 컨트롤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랜드 서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. 무엇보다 코럴 지대에선 비교적 낮은 곳에서 서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드 위에서의 어떤 몸의 어떤 움직임이 좀 자유롭고 가벼워야 부상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랜드 서핑을 하는 이유입니다. 여기서 지금 리뷰를 한다 그러면 세 가지 정도의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이때는 지금 머리를 가능한 한좀 드는 머리를 좀 드는 걸좀 연습을 했습니다. 19회 차에는 머리를 많이 숙였는데 일명 거북이 목으로 서핑을 하거나 서프스케이트를 타는 그런 부분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은 이런 식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거북이 목 요것도 안 되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머리는 어느 정도 지금 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또 허리입니다. 허리 지금 각도가 이렇게 각도가 거의 30~40도, 30도 정도의 각도가 나네요. 30도. 그래서 허리를 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진행을 할 적에 허리를 펴고 자세를 낮출 때 마치 시팅 자세처럼 하면 이 스케이트보드가 약간 뒤쪽으로 가면서 회전을 더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앞으로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백이 잘안 되는 거예요. 뒤쪽으로.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서브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. 중요한 거는 일단은 영상을 보면서 리뷰, 영상을 보면서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내 자세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, 어떤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연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개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리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보면 다시 한번 이쪽에 허리가 너무 숙여져 있는 부분. 그리고 무릎이 너무 지금 앞무릎이 그러니까 왼쪽 무릎이 조금 안 좋아서 잘 구부리지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무릎도 역시 좀 이렇게 자세를 낮출 수 있는 무게중심을 더 낮출 수 있는 연습.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다가 작은 물병을 몇개 놓고서 이 물병을 잡는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것 같네요. 이
지금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고, 어쨌든 뒤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낮춰서 보드를 숫자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야 나중에 스피드를 낼 때 이런 데를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, 쭉 가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쭉 가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걸 반복할 수 있겠네요.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갔다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,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상 리뷰였습니다.